울진군은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도모하고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2021년도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를 공급합니다.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 공급은 총 사업비 4억 1,800만 원으로 60개 단지 887헥타르에 52톤을 공급하며 재배 면적당 6kg 공급을 기준으로 친환경 벼 재배 단지는 80%, 관행벼 재배 농가는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울진군의 모내기는 저온 등의 영향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렁이 공급은 모내기 후 5에서 10일 이내 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제초제와 비료, 농약 등을 살포하여 영농을 추진하던 관행에서 탈피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초용 농자재인 우렁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유기상토, 병해충 방제형, 친환경 농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간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렁이를 하는 것들이 그 값이 그 농약값보다는 많이 쌉니다. 보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농가에도 많은 이득이 오고 그 자녀들이나 내 식구들이 먹는데 또 농사를 약을 치지 않고 설 수 있는 농사가 되니까 우진 국민들도 좋은 이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건강한 재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진국 미래농정 과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관내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여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98%라는 잡초 제거와 비용 절감이 입증되면서 친환경 농업 실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받고 있는 제초용 우렁이는 섭식력과 번식력이 매우 강해 제초용으로 탁월하고 친환경 및 관행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필수 농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